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스펙은 딱 고졸이 전부고요. 전역 후에 아버지한테 한 물려받아서 네. 제가 한 조경사업을 5년 정도 했었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은 그냥 일반 동사였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선택한 삶을 좀 살기 위해서 2018년 네. 1월부터 영업직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버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에듀금융서비스의 팀장이면서 네.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오너비즈의 대표로 있습니다. 근데 에듀금융서비스 팀장은 어떤 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보험 일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보험 영업도 하고 있고, 근데 네. 이런 기업에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거기에 맞게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책은 이제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는 방법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영업을 시작 후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게 기업 관련된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조경 사업을 하면서 네. 5년간 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네. 힘들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주변 분들한테 알리면 네. 어떨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제가 그 이제 프로필 이제 네. 책에 이제 자기 저자 소개란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직업 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 직업 군인 복무로 네. 20대를 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다. 아,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이게? 이게 제가 직업 군인을 선택한 게 사실은 제가 고졸 스펙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2003년도라도 네. 좀 옛날이라도 그때도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네. 직업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태로 제가 부사관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후회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는 좀 웃긴데 네. 부사관 지원을 하면 7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줬어요. 오, 네. 그래서 조금 그게 그때는 상당히 커 보여서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나가면 할 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선택을 하면 최소 4년은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거기에 제가 좀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선발을 하면 또 3년에서 4년 정도는 또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8년 정도가 흘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20대는 모든 걸 도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제 20대를 다 소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후회는 많이 됐죠. 그럼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직업군인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직업군인을 이제 그만두시고 네. 하신 게 이제 보험 영업직 네, 맞나요? 네. 근데 그럼 보험 영업직을 선택하신 건 어떤 이유에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군인을 할 때는 월급직이었고요. 네. 어떻게든 뭐 직업군인이라 하면은 사명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 네. 아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대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거 전역을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님 하는 일을 물려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은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제가 했었던 사업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나무니까 이거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기후에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 기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너무 영세다 보니까 주변에 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잡아먹히는 구조가 네, 네.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스펙에 그러면 이런 뭐 기후 같은 것도 네.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버는 구조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영업직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네.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네. 볼링 동아리예요. 네.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험 영업을 하는 동생이 있어서 걔한테 물어봤고 마침 네. 이제 제가 또 딸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네. 그래도 딸한테는 보험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그 부상하러는 있을 때 참 많은 설계사분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것 같으니까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네. 매달 납부를 잘하니까 네.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설명도 좀 달랐고 오히려 이제 도피처로 이걸 생각을 하면 보험 영업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만큼 벌 수는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만큼 번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할 게 없어서 올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랑 좀 달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보험 영업 일을 해보시니까 네. 내가
한 만큼 벌리던가요, 돈이? 어땠나요? 네, 한 만큼 벌리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진짜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제가 하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고객한테 신경 쓰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만큼 제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어떻게든 그분들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고 하니까 하는 만큼 벌리는 구조는 확실해요. 네. 아, 근데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1년에 자동차 타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만, 3만 보통 그렇게 타도 예. 많이 타죠. 근데 네. 작가님께서 1년 만에 10만 킬로미터를 타셨다고. 네. 이게 다 이제 보험 영업 다니시느라 그렇죠. 자동차에 하신 거죠? 네. 그렇게 10만 킬로미터를 막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이유가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서울에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와이프도 있었고 네. 지금 그때 갓 태어난 애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영업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제 가족들을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었어요. 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험 설명을 해야 됐고 네. 만 원이라도 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거제도도 갔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진짜 7-800km 이상 운전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단순했는데 네. 단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단순하게 돈 많이 벌자 이거로 갔는데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와이프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맨날 돌아다니고 네. 거의 잠을 한 3-4시간밖에 안 자고 뭐 네. 새벽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네. 특히 또 빨간색 제가 모닝이었으니까 경차예요. 완전 네. 경차. 근데 제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불편했겠네요. 좀. 불편하기보다는 이제 혹시라도 사고 나면 경차는 크게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걱정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당신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10만 킬로를 타면서 네. 이제 보수가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보수가 뛰는 만큼 정말 나왔어요. 네, 오, 정말요? 네, 이게 제가 월급을 네. 현재는 뭐 그때 군인 생활을 할 때는 부사관 생활을 할 때는 제일 처음 임관하고 나서 첫 달이 한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받았을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아무리 제가 중사로 전역을 했는데 중사 진급을 해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한 240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역해서 이제 재사업을 한 5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고정 수입도 없었고 이게 정말 수입이라고는 거의 없었다시피 하고 그냥 정말 먹고 사는 정도로만 했는데 네. 지금 이거는 보험 영업직을 했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7-800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아 그래도 진짜 10만 킬로 뛴 만큼 나왔네요. 네, 뭐 어떨 때는 네. 정말 한 1000대 이상도 찍어보기도 네. 했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는 만큼 아 진짜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안 지치면 되는 거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700만 원, 800만 원 어떻게 뭐 1000만 원까지도 이제 네. 버셨는데 네. 이제 책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사는 방법이 월급쟁이더라. 네. 어디서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 일단은 군 생활을 하면서 좀 제일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이긴 하지만 매달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이 어떻게 보면 150만 원이면 네. 150만 원에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그 돈에 맞춰서 네. 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 돈에 맞춰서 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막 현타가 와요. 아. 네. 어떤 거는 지금 이제 와이프도 있고 그때 애기는 없었지만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돈에 딱 맞춰지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은 그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죠. 네, 거기에 지금 받쳐서 하니까 저도 이제 와서 든 생각인데 그 네. 월급이라는 거에 조금 많이 취해 있었고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 시간을 소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이 소비를 하든 적게 소비를 하든 네. 들어오는 건 똑같았죠. 네, 너무나 똑같았고 특히 그 군대라는 직업 특성상 네. 일반적인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훈련도 해야 되고 검열도 해야 되고 네. 각종 뭐 돌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네. 건 아무리 잘해도 똑같았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네. 아 그래도 7-800만에 뭐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좀 네. 월급이 7만 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7-800만 원이 많을 수 있는데 네. 경업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딱 멈추는 순간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네. 다치거나 멈추는 순간 없어요. 한 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살얼음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노예 근성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재밌긴 했거든요. 네. 그 작가님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네. 이 노예 근성 사실 지금의 제도 지금의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네. 노예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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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근성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할까요? 1년으로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든 것도 있고 상대방도 힘든 것도 있을 거고 회사가 힘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듦을 서로 나눠 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네. 일부 사람들이 회사 입는 건 모르겠고 나라 네. 입는 건 모르겠고 일단은 네. 내 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내 거는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걸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면 나누고 하면은 반이 되는데 일단 자기 건 챙기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는 진짜 현대판 노예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챙기는 실속 같지만 크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사회 자체를 조금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조경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남이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라는 생각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조경 사업을 하면서 다 못했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딱 하나. 이게 어떤 거냐면 왜 시골 장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간혹 나무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묘목이라든지 꽃나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나무를 사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도매가로 가지고 하시는 건데 봄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팔려요. 근데 조금 덥기 시작하는 초여름부터는 나무를 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묘목이라는 거는 뿌리가 나와 있는 나무거든요. 그쵸. 그냥 가느다란 거. 그쵸. 그리고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밑에 그냥 흙을 달아서 그냥 파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름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요? 네. 이게 들고 다니면서 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화초 같은 거를 화분에 많이 하잖아요. 뭐 꽃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나무도 화분에 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라야 크게 그쵸? 자라는데 화분에서 과연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잘 자라는 거예요.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여름 정도 되니까 정말 그냥 땅에서 큰 것처럼 관리만 조금 해주니까 팔 수 있을 정도로 됐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제가 그런 장사꾼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잘 파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화분 안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물만 주고 그래도 가끔 영양제만 주면 계속 잘 자라니까 이걸 여름 내내 들고 파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 것만 생각하고 봄에 그냥 팔고 말아야지 라고 했으면 지금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제 남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저는 사업하면서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섬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이 뭔가 이제 노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을 해서 그렇죠? 둘 다 잘 되는 그런 거네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제가 그 화분에 나무를 심은 거 하나로 이렇게 파생됐으니까 다른 산업군이나 그런 거에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좋은 일도 해주고 돈도 벌고. 네, 맞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그 근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뿌리 깊게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노예 근성이 만약에 뭐 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번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저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남이 불편한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긴 한데 시대가 참 급변하면서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그쵸? 기술 발전하는 만큼 불편함을 해소는 해주기도 해요. 그 속에서도 불편함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있으면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하나둘씩 개발을 해나간다면 그건 생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였을 때 노예 근성이 좀 뿌리 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어쨌거나 이번 책을 보면은 영원으로 창업하라는 책이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권하는 책인 거잖아요. 네. 이제 대부분은 근데 뭐 제 주변도 그렇지만 뭐 창업을 하는 친구가 사실은 뭐 거의 뭐 10% 20% 되려나? 대부분은 취업이란 걸 일상적으로 하죠. 아니 공무원 시험 본다든가. 작가님께서는 취업보다 창업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최근에 보면은 삼성그룹에 공개 채용이 지금 신입 공개 채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각종 분야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고요. 네. 연구 개발부터 공정, 뭐 설비, 뭐 경영 지원 이렇게 다 하던데 거기 지원 요건을 보니까 관련
관련 분야의 전공이 뭐 물론이고 하나같이 전부 영어는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스펙이 딱 고졸이고 네. 거의 고졸 중에서도 맨 뒤쪽 그러니까 뭐 꼴찌도 아니에요. 아주 기억 못하는 뭐 한 41등, 39등 네. 이런 분들 네, 네. 그런 사람이거든. 영어를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기업은 생산직조차 그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유학을 가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기들은 공부한 게 너무나도 많고 네. 자기 전공에 대해서 몇 년간은 고생을 했는데 그 기업에 맞추려고 또 계속 시간을 써야 돼.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창업이라는 거는 웃긴 게 미성년자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 법정 대리인의 그쵸, 네. 승인만 얻으면 돼요. 아무 스펙 없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초등학생이 정말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사업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을 전혀 안 따져요. 뭐 졸업장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쵸. 법인 사업자조차도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해당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그 기업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 걸 한 개도 안 따지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창업을 좀 주저하는 이유가 네.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망하는 게 높은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보통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데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누가 이거 하면 된다더라. 그쵸, 그쵸. 뭐 치킨집, 네, 프랜차이즈 요즘 이게 유행이다더라. 이거를 하니까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라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자기 전공은 어떤 건지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때까지 월급직으로 일한 게 있다면 그 전공이 어떤 건지를 다 듣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되지 그냥 유행 따라서 해버리면 망하는 게 99%거든요.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네네. 창업은 힘들다,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해온 일들 뭐 네. 이른바 뭐 커리어, 경력 이런 네.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나한테 맞춰서 창업을 해야지 뭐가 뜬다더라 이런 게 네, 뜬다더라 그렇다. 이런 걸 따라해서 하면은 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저는 성공하는 분들 정말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이제 네. 몇 개월 하고 아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특히 요식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은데 요식업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불도 있고 이게, 네, 이게 다 녹아다 신경 써야 네.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다 조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궁금한 게 작가님 네. 책 제목이 이제 영원으로 창업한다. 네. 보통 네. 이제 제가 알기로 뭐 카페 창업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고 네. 고깃집, 뭐 갈비집 이런 거 몇 억이 든다고 알고 네. 있는데 영원으로 창업을 한다니까 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쉽게 설명 드리면 영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경력이나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랑 맞닥뜨리잖아요. 네. 정부가 주로 지원을 해주는 업종과 맞닥뜨리면 일단은 네. 지원금이든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든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네. 초반에 자기 돈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어디 대관을 해서 빌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지식 사업도 많고 네. 콘텐츠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선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사업자 자체를. 그러면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했을 때 요즘은 창업하는 거 대부분이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 기반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비스업도 요식업 이런 거 말고 네. 지식서비스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커리어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정부지원,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쉽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네. 내가 그냥 뭐 집에 있다가 네. 뭐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네.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이제 사업자가 없는 상태여서도 이런 것들이 받으면서 만들고 해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그 사업 중에 네. 어떤 게 있냐면 네. 기업을 사업자를 내고 받는 지원금이 있고요. 사업자를 내기 전에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네. 다 이제 승인이 되면 네. 그 후에 6개월 안에만 혹은 3개월 안에만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네. 많거든요. 네. 지금 창업을 안 했어도 창업 예정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 그런 정부 지원금의 규모나 네. 종류 같은 게 뭐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많이 해주는데 그쪽 산하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는데 한 4조 3,6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치나 향락업종 대회하고 이제 네. 대부분의 기업을 지원하는 네.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61.5조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보증으로 한 5.7조 정도 지금 현재는 배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뭐 소상공인공단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도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다 나열하기에는 네.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지원금을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좀 살펴보면은 네. 이게 뭐 내가 하려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거나 네. 혹은 뭐 받으려니까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뭐 많이 없나요? 어떤가요? 현재 그냥 네.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생계형 있죠. 뭐 음식점을 하시거나 네, 네, 아니면 네. 일반 휴게 음식점을 네. 하시거나 커피 네. 뭐 단순하게 그냥 커피 파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신용보증 재단 쪽으로 가면 약간의 매출이 있으면 그래도 2, 3천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지원은 아니고 융자예요. 이제 그런 거의 물론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계형이겠지만 네.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생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차이만 알면 이걸 정말 내가 사업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이제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사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책들을 몇 권 보긴 했는데 네. 좀 눈에 띄었던 게 네. 작가님이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업종이 따로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업종들은 뭐 밀어준다는 것도 어떤 의미고 없던 업종들인가요? 밀어주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전부 공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문을 보시면 네. 지금 10대 업종으로 해서 주요 업종들이 있어요. 네.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혁신성장 분야라든지 그린 환경 쪽 네. 그리고 비대면 분야 쪽으로 해서 네. 한 10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집중적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이것만 해주겠다예요. 그러니 중점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여러 업종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얼마 이거 얼마가 아니라 이쪽 업종만 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공문에. 네, 네, 네. 그러면 그쪽 업종 위주로 해줘요. 근데 이번이 작년하고 또 다른 게 작년에는 일반 뭐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것도 됐는데 네. 이제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제 혁신성장 분야, 그린 네. 분야, 비대면 분야 뭐 이런 써주신 걸 보니까 네. 일단은 뭐 그린 분야 뭐 환경 비슷한 것 네. 같고 혁신성장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혁신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이제 뭐 나라에서 뭐 중점적으로 보는 뭐 반도체라거나 네, 네. 아니면은 뭐 4차 산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공문에 침란에 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업종들이 다 나와 있고 네, 거기에 네. 해당되는 업종들이 지금 거의 몇천 개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종합적으로 그런 걸 보시고 네. 이제 아 내가 이 분야에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관에 가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중점 지원 분야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쪽 기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무작정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잖아요. 네. 소상공인은 또 안 돼요. 소상공인은 지금 안 되는 게 네. 만 4대 보험으로 하는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보거든요. 네네. 제조업은 10인 미만으로 네네. 하면은 이제 보통 안 되는데 항상 공문에는 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조항. 그러니까 예외 조항에 혁신선장 분야, 네. 그린 분야, 네. 비대면 분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문마다 매년 나오는 공문마다 달라요. 그런 걸 보고 네. 내가 소상공인이라도 갈 수 있는 거면 보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조업은 웬만하면 다 돼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네. 제조업 위주로 거의 네. 정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뭐 네. 이제 뭐 떠오르는 게 뭐 네. 공장 뭐 이런 건가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자, 만약에 커피집을 해요. 네, 네. 만약에 커피집을 하는데 로스팅을 직접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네.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네. 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만 맞으면 제조해요. 생각보다 밀접하네요, 제조업이. 네. 이게 제조가 네. 음식을 이제 원두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가공하는 것도 제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면 네. 카페인데 누구는 일반 음식점이고 네. 뭐 일반 휴게 음식점인데 네, 네. 누구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카페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 원두를 좀 전략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네. 해도 괜찮겠네요. 또 이제 근데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은 네.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커피를 파는 판매하는 곳과 제조하는 곳의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구분이 돼 있어야 나눠져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정말 벽처럼
경찰을 안 하셔도 되고 조준문 안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게 통유리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만 하더라도 제조로 인정이 돼요. 그 정부가 좋아하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뭐 밀어주는 업종과 또 다른 업종인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이게 정부 지원 사업 돈 자체가 세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게 세금이 이제 전체적인 세금에서 일부 예산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준다는 거는 국가도 이 세금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매년마다 이제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업종도 있어요.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네네.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국가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빌어주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업종마다 어떻게 보면 주로 이렇게 자금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은 안 줘요. 쌀 직불금 이렇게 뭐 사주는 거 있죠. 그쵸, 그쵸. 그 정도만 있는 건데 근데 대신에 여기에 농사를 하는데 AI나 아니면은 IoT 기술 같은 거를 접목을 하면 주차 산업으로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해가 달라져요. 같은 농사인데도. 그러면 이렇게 융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빌어주는 업종이 되는 거거든요. 1차 산업이랑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조금 현재 산업이랑 안 맞다. 그러면 현재 빌어주는 산업이랑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겠네요. 근데 지원이 많으니까. 그 이제 사업자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개인이 그냥 가서 나 사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보위 조건 안 보고 뭐 어떤 거 하실 거예요? 하고 그냥 줘요. 주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모두 개인이 독차지를 해요. 근데 법인 사업자라는 거는 만들 당시부터 뭐 정관도 있어야 되고 뭐 주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다 어떻게든 절차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법인이 만약에 대표 돈으로 설립을 했다 해도 생기는 순간 법인이랑 대표는 완전 별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고 그 인격체가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대신 일하게 하는 위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위임이 됐으니까 계약서를 쓸 거고 계약서대로 일을 해야 되고 계약서대로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근데 많은 대표님들은 내가 차렸는데 내가 왜 돈을 가지고 쓰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 절차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그렇게 썼을 때는 배임이 될 수도 있고 횡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성 문제예요. 그러니 개인은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탈세 의혹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좀 쉬우니까. 근데 법인은 그런 절차를 지키면서 돈을 써야 되고 법인 돈을 함부로 못 쓰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아이템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A가 만약에 개인이고 B가 법인이면 B에 지원을 해요. 요즘은 이제 1인 법인들도 많잖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작가님 책을 읽고 내가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서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개인 창업을 하실 것을 권하세요? 아니면은 좀 번거롭고 하더라도 법인을 만들 걸 권하세요? 저는 법인을 만들 걸 권해요. 시작부터?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개인 하다가 법인 넘어가는 이유가 이제 개인을 하다가 이제 매출이 많아지면 이제 이걸 전환을 해서 조금 세금을 아껴보자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이제 개인 보다도 더 신뢰성을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려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또 법인 바꾸려면 또 이제 이게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규모가 조금 커지고 전환할 때는 그 절차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 법인 만들어 주세요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걸 모두 계산을 하고 뭐 양도 양수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요. 절차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전문가를 써야 되고 돈이 나가고 그러니 차라리 처음 할 때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지원금 따려면은 뭐 서류도 내야 되고 면접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관에서 좀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어떤 거 물어보나요? 물어보는 게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정부 돈을 받고 어떻게든 잘 운영할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좀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드리면 우선은 신용을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아니면 조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지 아니면은 내 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가름을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신용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대표의 경력이에요. 이게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이 업종에서 만약에 제가 뭐 영상을 제작한다 하면 네. 이 영상 제작하는 업종에서 전공은 어떤 건지 경력은 몇 년이나 되는지 이걸 네. 물어보거든요. 네.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경력이나 지식이 있어야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좀 가려내려면 네. 바지 사장이 간혹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거 연체되거나 지금 체납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회를 해요.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그걸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조금 빡빡한 데는 갖고 나서 6개월 후에 오라고 그래요. 오. 항상 이게 나도 모르는 체납액이 있을 수 네, 그쵸.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제가 지금 컨설팅한 대표님들 중에도 110원 때문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다 통과되고 정말 잘했는데 네, 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거든요. 정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 결격 사유도 공문에 나 있어요. 거기에 1번이 국세 체납 있냐 없냐거든요. 네. 모든 공문에 1번이에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 100 얼마 때문에 110원 때문에 네. 못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항상 저는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있으면 빨리 변제하라고. 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네. 간혹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이 일단 제가 봤을 때 1차 관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뭐 서류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업 계획서 좀 작성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현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우선은 양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업마다 사업에서 네. 양식을 다 줘요. 그리고 PPT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한글 워드로 작성할 수 있게 줘요. 그러면 그것만 채워나가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그리고 대표자가 어떻게 계속 역량 개발을 해서 인재를 끌어모을 건지 이런 점들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식 단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걸로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할 건지에 대한 그 대표의 어떻게 보면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 없이 그냥 뭐 남이 창업하니까 뭐 이게 유행이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글을 쓸 때도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내가 정말 이걸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인식부터 하나씩 잘 써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막연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1년 후에 한 50억 벌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현실 가능성에 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네. 영세 사업자가 그렇게 네. 될 확률이 지금 거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조금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초반에 운영하고 할 자금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뭐 몇십억 벌겠다가 아니라 차근차근 한 5년 계획 정도를 나는 이때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뭐 5천, 2억, 3억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현실적인 게 가야지 네, 네. 이걸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막 20억, 30억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거기서 다 탈락이에요. 현실적으로 쓰는 걸 중요시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이걸 어떻게든 기업이 운영하는 거는 대표잖아요. 네.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대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앞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특히 이제 인재 확보나 2023년도의 중점이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고용. 왜냐하면 뭐 청년 실업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네.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청년에 대한 고용 계획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네. 무조건 체크해요. 아 그렇게 썼는지 돈을? 진짜 그렇게 고용을 했냐 체크를 해요. 네네. 근데 이게 계획이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받을 때 그거를 감점을 줘요. 저도 이거는 지금 정말 그럴까 하고 봤는데 네네. 그걸 체크를 하고 사업 계획서대로 운영하는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이게 3명 운영한 3명 어떻게 보면 고용한다고 했는데 했냐 안 하면 뭐 계획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네네.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계획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담당자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계획을 현실적으로 쓰셔야 돼요. 네. 이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네. 나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막 네.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단계단계 밟아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내가 뭔가 합격을 위해서 막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진짜 네. 진짜 할 거를 써야겠네. 네. 진짜 할 걸 써야 돼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그렇죠. 네. 심지어는 이건 진짜 꿀팁인데 네. 매년 이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렇게 예산이 배정될 때 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길면 2월 말까지 네. 이렇게 정책자금이나 R&D나 설명을
요청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주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제가 이번에 들은 거는 그거예요. 사업계획서 잘 쓰면 의심할 거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한두 명이서 사업을 하는 거 많은데 대표가 현장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PPT로 화려하게 쓰고 할 거냐 이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너무 잘 쓴다는 거는 누구의 손을 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식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기관 담당자가 직접 해요. 매년 그런 데를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진짜 꿀팁이에요. 네, 그런 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그런 정책 자금에 대한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팁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세미나 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변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상담 받아 보시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원래 이런 걸 오픈을 하면 컨설턴트 분들은 안 좋아하겠죠. 그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네 가지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률과 대표자 역량 개발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혹시 있나요? 현재 네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랑 대표까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영순위가 고용이에요. 영순위가 고용. 일단은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조금 유리하긴 하다. 그렇죠. 이제 고용을 그러니 1인 대표로 시작을 하면 고용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럼 이제 실현 가능성에 내가 이제 어떤 계획을 고용 몇 명 하겠다라고 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담는 것도 조금 중요해졌어요. 올해는 특히 고용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시더라고요. 그 이제 가점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가점 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진짜 뭐 형식적으로 딱 이거 하면은 돈 점수를 더 드리겠습니다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조금 더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형식 이게 점수가 몇 점씩 배점 된다고 공문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대사항인 건데 조금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노란우산공제예요.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혹시라도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래도 퇴직금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입하는 것도 정부 제도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는 나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가점사항 1점 이렇게. 그런 거는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렇게 기업을 하거나 하면 제조업이든 어디든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개발 부서나 전담부서를 차리시거든요. 그런 거를 차리는 것만 하더라도 담당 인력이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게 명확하게 가점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으면은 그래도 좋아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연구개발 부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그거를 추적하고 진짜로 연구개발 하는지 추적을 하고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관리 시스템 안에 탑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해 버려요.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좀 탈세용으로 많이 이용이 됐어요. 이게 뭐 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진짜 연구개발하고 연구일지 쓰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다른 일 하거나 왜 했냐면 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매년 점검을 해요. 그러니 정말 하실 분들만 만드시는 거고요. 뭐 자금이나 이런 지원받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는 추천은 안 드려요. 근데 만들기도 좀 쉬워요. 만들기는 쉽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네, 이게 하실 분들은 하세요. 지금 하실 분들 진짜 하실 분들은 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그냥 가점 쌓는 용도로 한다. 저는 나중에는 혹시라도 받았다가 더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추천은 딱히는 안 드려요. 안 하실 분들은 진짜로 하실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 면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좀 확보하고 왜 중소기업에는 좀 다 갖다 들어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방지하고 그리고 그런 우수 인력들에 대해서 오래 정착하게 하고 오래 정착하면 좀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나라에서 만든 거라서 나라에서 하는 거를 지금 한두 개씩 하면 그게 가점 사항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뭐 특허 같은 거. 이제 특허도 조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특허를 이제 있으면 가점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막 출원만 해서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출원하고 심사하고 등록까지 해서 다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제 보통은 이제 정부 지원금 그렇게 서류 통과하고 면접 통과해서 받으면은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 얘기 좀 들어보니까 막 추적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후 관리는 또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세금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운영 제가 자문하고 있는 대표님의 해를 좀 들어드리면 이 대표님이 원래 3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한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하셨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청년을 추가 고용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받아오시다가 근데 이게 조건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면 안 돼요. 즉 자르면 안 돼요. 누구도? 네, 누구도. 기존에 있던 사람도 안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직원 중에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업급여 받고 싶으니까 그쵸. 이제 권고 사직으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마음이 약해요. 그거라도 좀 탈 수 있게 한 몇 개월이라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한 건데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회사가 자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후관리 조항을 지금 어긋나게 되면 지원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게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지원금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는 사후관리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안 지키면 심한 경우에는 벌금도 받고요. 내가 지원받았던 거 다 내야 되고 정말 심하면 한 향후 5년 동안은 아예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돈을 만약에 받았다,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아예 거기에서 그쪽으로 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만 쓰셔야 돼요. 이게 조금 심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사용 내역 달라 그래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통장에 다 섞여 버리면 하나하나 다 분류해 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통장에서 이거 썼으니까 이거 내역만 쭉 주면 돼. 그러니 저는 할 때는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라 그래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돈 그리고 거기서 나갈 걸로 해서 아예 어떻게 쓰라고 공문에 딱 있어요. 그대로 쓰셔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긴 한데 이자가 좀 많이 쌓여. 지금 이자가 너무 올랐잖아요. 간혹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 대환 되냐고 목돈 받아서 그쵸. 내 것 갚아도 절대로 안 돼. 큰일 나세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사업 용도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그 사후관리가 엄격하다 보니까 그 지원서도 맞춰서 쓰고 면접도 이제 까다롭게 볼 거고 돈을 받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까다로운데 아 정말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드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이 많이 들고 또 서류 작성도 많고 또 제출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출할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그런데요. 이게 쓰라고 하는 게 용도가 보면은 좁은 게 아니라 뭐 임대료도 괜찮고요. 인건비도 괜찮고요. 뭐 비품을 사거나 이런 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돈으로 뭐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대환하는데 썼다거나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일일이 보고서 써서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뭐 사후 관리라는 게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했지만 사업적으로 쓰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내 돈 들여서 쓰는 바에는 만약에 된다면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쓰시는 게 훨씬 좋죠. 그 이제 정부 사업 지원금에도 루틴이 있다. 이 루틴한 거는 뭘 얘기하나요? 루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패턴인 거잖아요.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패턴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은 만약에 2023년도 예산이면 2022년도 편성이 돼요. 그런 모든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가시면 예산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쭉 나와요. 큰 틀로. 그러면 그렇게 큰 틀로 나오면 2023년도 12월에 어떤 사업이 있을 거라고 수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비로 쭉 떠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겠다. 내가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겠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달에 만약에 2022년도 12월 달에 그게 떴다고 하면 2023년도 1월 달부터 공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1월 달이 거의 하루에 두세 개씩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다 파악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추경을 하거든요. 추가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보통 많으면 1년에 한두 번.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뭐 네 번도 했어요. 보통 한두 번 한다고 하면 그게 보통 한 2022년도 보통 그 매년 5월, 6월 달에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추가 예산안도 기획재정부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딱 집행되는 순간 그 다음 달에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정부가 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다거나 네.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게 있다거나 네. 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집행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 매번 지금 요 루틴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책에 좀 나와 있어요. 네. 그 창업을 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금 어떤 예. 종류가 있을까요?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뭐 창업도 지원을 하지만 지금 당장 운영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7년 전후로 나누거든요. 7년 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으로 봐서 네.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고요. 근데 여기에 청년이면 또 따로 있어요, 자금이. 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운영자금 있고 사업자금 있고 네. 그리고 개발자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7년 이상 됐으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네. 7년 이상만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들만 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또 따로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네. 그리고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보통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을 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면 네. 얘들은 그냥 매년 그냥 오픈이거든요. 가서 이제 상담받고 자금이 있으면 집행을 하는 건데 예, 보통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네네. 뭐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뭐 기술력이 있는 음식 직군이 아니라도 조금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은 아예 정해놨어요. 기술력이 있는 뭐 제조라도 단순 제조 임강공은 네. 안 되고 네네. 제조라도 이제 조금 더 내가 뭐 자체 생산을 하거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작거나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만 지원해주는 공단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보통 소상공인들 해주는데 거기도 제조업을 조금 더 특화자금이라고 해서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 그걸 항상 공문을 보고 네. 내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다 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미리 모아놓으셨다가 네. 대표적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똑같거든요. 그러니 그런 루틴은 앞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씩 내 걸 찾아 먹으셔야 돼요. 그 이제 그 정보를 작가님께서는 이제 몇 년간 쭉 봐오셨으니까 네. 아 어떤 업종에 어떤 거는 여기 들어가면 있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처음 보신 분들은 네. 당장 이제 내가 그런 지원금 공지? 네. 뭐 사업 안내? 네.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약간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어디서 좀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조금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기업마당이라고 있어요. 네. 네이버에 기업마당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비즈인포라고 치세요. 그러면 거기에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네. 자금이나 아니면 지원금, R&D 종류 다 나와요. 근데 거기가 일반 기관보다 하루 이틀은 늦어요. 통합적으로 다 알려야 되는 거라서 네. 거기서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자료실이나 이런 데 보면 사학계에서 양식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많이 알려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거기만 그냥 네.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10분, 20분만 거기 특정 직군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선택해서 그냥 조회를 해보시면 자기 것만 다 빠지는데도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모든 걸 오픈을 하려고 다 하는 건데도 잘 적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제 어렵다나 하시는 분들이 네. 만약에 뭐 작가님께 뭔가 의뢰를 했다. 네. 작가님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니까. 네네. 그럼 작가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네. 일단은 이런 창업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금이나 네. 아니면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거를 만들어 보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법인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초기에 이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발전해야 되며 그리고 인원이 들어왔을 때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좀 많아요. 그쵸.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인원이 몇 명 이상 늘어났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져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추후에라도 지원금이나 자금을 받을 수 있을 네. 만한 요건을 하나씩 채워가서 정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지 제가 뭘 더 많이 해서 뭐 누구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했을 때 네.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시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 정말 같이 성장해 나가도록 네. 그렇게 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그냥 뭐 정말 특별한 뭐 테크닉이나 기술이 있는 거 말고 대중화되고 일반적인 좀 뭐 네. 컨설팅 사례가 있을까요?
업적. 이게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네. 지금 직장인 제가 지금 컨설팅 해드렸고 하는 분인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직장인이었어요. 완전 직장인. 네. 근데 이분이 전공이 국문과 쪽이에요. 근데 졸업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IT에서 IT 업체에서 이제 아웃소싱 하는 업체예요. 이분이 뭐 이게 아웃소싱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영업 총괄로 한 7년을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국문과 출신인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 벌려고 간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배워서라도. 네. 그러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이 업체가 뭐 다른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프로그래머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연결을 하면 원래는 사후 관리가 돼야 되고 이런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쪽 업계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 대표님 말로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키는 업체에서도 불만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프리랜서도 불만인 거죠. 프로그래머 네. 그럼 이거를 차라리 관리가 잘 되도록 플랫폼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퇴사를 하셔가지고 2020년도 10월 달에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창업을 하시면서 저랑 이제 지금 2년이 돼서 제가 하나하나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매출이 한 13억 되거든요. 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직장인이 경험을 하다가 그 업계 생태를 알게 됐고 그 업계 생태 중에서 불편한 걸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거를 관리만 잘해주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 거기서부터 이제 초반부터 정부자금이나 지원금이나 조금씩 받으셨고 이제 업종 자체가 그때는 뭐나 IT 뭐 정보통신이나 이런 걸 잘 해줬을 때니까 그렇게 받고 그리고 그걸 기술화 조금 발전시켜서 실제로 연구개발 부서도 있고 연구개발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특허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진짜로 연구개발에서 특허도 있으시고 그렇게 루틴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특허가 있으니까 또 자금이 필요하면 또 기관의 이야기에서 받고 또 그걸로 발전을 해서 벤처기업 인증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루틴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대표님이 경력도 있고 이제 발도 어떻게 보면은 경업직을 하면서 넓어졌고 한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 회사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극단적으로 월급 생활은 조금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월급 생활하는 건 안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경험을 쌓고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이 회사에서 얻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원래 과랑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월급 생활만 그 돈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작가님이 체감하시는 이 지원금을 받는 경쟁률 내지는 경쟁 강도 어느 정도인가요? 제일 좀 심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금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지원금은 그냥 말 그대로 주는 거죠. 이제 지원금 쪽은 정말 심해요. 힘들다는 말씀. 예, 정말 힘들어요.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제 스타트업도 도와주는 것들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PT를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 통과만 한 1,000몇백 명을 뽑아요. 한 1,500 명. 근데 심층 면접으로 가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럼 심층 면접을 또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면접에서 1차 면접에서 1,500명이라도 한 3, 400명 또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심층 면접에서 더 떨어뜨리는 건데 그쪽 사업이 한 130개 업체를 하는 건데 1,000명이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서류를 통과해야 PT를 할 수 있어요. 서류는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자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워낙 힘든 데가 많으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예약제잖아요. 제가 그 도전하시는 분을 한번 봤는데 예약 이제 9시 보통 10시 딱 되면 예약이 열리거든요. 클릭을 9시 정각에 해도 대기가 1,000번 돼요. 특히 서울 경기권은. 지방권은 아직은 좀 괜찮은데 특히 서울 경기권은 너무나 치열해요. 그러니 이제 그거 도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못하겠다고 그냥 딱 하시는데 처음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시는 것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얘는 예약제는 없어요. 항시 오픈되어 있으니까 상담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죠.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성장일기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제 월급에서 탈출을 해서
나만의 사업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창업을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안정만 추구하고 월급을 좋아했고, 제가 아무리 시간을 갈아넣어도 그만큼 이상의 월급을 안 주는데도 거기에 좀 심취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다 사셨고 거기에서 다 경험이 다 있으세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셔서 나만의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삶에서 노하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거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뭐 좀 알려주시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그 정부 지업이나 창업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뭐 창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에 들어갔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자본금 영원으로 창업했다의 저자 하동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잘하셨습니다. 한 시간 10분 정도. 네.